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은 학교가 집에서 멀면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. 파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도입했습니다. 기존의 통학버스와 달리 운정신 도시에 학교와 학교를 잇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.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.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. 새 학기부터 파주시에 도입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입니다. 학교가 집에서 멀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두 개로 나눠진 순환형 노선을 달리는 파프리카는 총 10개 기점에서 동시 출발하며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학생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.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행되는 파프리카는 버스 10대가 운정신도시 18개 중고등학교를 두 개 노선으로 나눠 운영됩니다. 첫 차는 오전 7시 30분, 막차는 오후 6시 25분에 출발하며 배차 간격은 5분에서 15분으로 등하교 시간에 대당 총 4회 집중 운행합니다. 학생들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승하차할 수 있고 연계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합니다. 일반 버스는 기다리면서 놓칠 수도 있고 먼저 빨리 갈 수도 있고 한데 파프리카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.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제 시간에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편하게 본인이 사는 집에서 학교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바로 올 수 있는 게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파주시는 올 상반기 운행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운정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.